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실천을 말하다 2 실천 사례편 강의를 맡은 배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는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실천을 말하다 1 정병호 대표님이 강의해 주셨던 내용에서 실천 사례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정병호 대표님의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 내용을 추가로 들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 대표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복지관에서 주민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현장에서 지역복지 사업을 담당하다 보면 너무나 고민스럽고 막막하고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직접 주민을 모집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주민 모임이 뭐 3명, 5명 모임이 조직됐다고 했을 때 주민을 모집하는 거를 혹시 주민들이 직접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주민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한두 분 이렇게 모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주민분들도 고인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주민분들을 모집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주민분들은 아이고 주민 모임이 자꾸 없어져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 이렇게 안타까워 하면서도 방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만 막 애가 타서 여러 주민 교인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막 동기부여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 모임의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실천을 말하다 실천 사례편 현장 Q&A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의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지가 한 8개 정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민되는 그런 질문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좀 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면서 모범답안을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해보시죠. 저희 둘이 이제 케미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과거에 함께 저희가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약간 케미가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네, 시작해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지 못하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조직사업을 할 때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정말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주민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지역사회 조직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 개념이나 단어가 바로 주민 주도성이라고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좀 미루게 되죠. 의존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에게. 그거는 결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 주도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민 모임 안에서 과연 주민 리더가 발굴이 되었는가 그리고 제대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조직화라는 건 시간이 걸려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1년 내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주민조직화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아니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초기에는 목표를 좀 정리해서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만들어 가야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를 목표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어떤 친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리더십이 커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힘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세워졌는가, 또는 아까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돌보고 나누는 어떤 신뢰를 가진 관계들이잖아요. 그 사회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어떤 성과다. 저도 예전에 그 중간평가 기관에서 같이 할 때 네. 목표를 아주 상당히 높게 잡다가 막상 보니까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 많이 혼나고 다시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이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또 실무선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목표치를 좀 설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냉정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뭐 1강, 2강, 3강까지 해서 지역복지 실천을 말하다 실천 사례편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앞부분에는 주민조직화의 어떤 고찰이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실천했던 주민조직화 정말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리의 실천의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더 나은 대안들을 좀 마련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앞부분에 시간이 1강 시간이 있었고요. 2강에서는 주민 모임이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는지 더 큰 시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좀 두 개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이 재생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활동들은 8년의 시간들이 축적되고 사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처음부터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헛발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조금씩 완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주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주민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고 그들의 어떤 잠재적인 힘들을 발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분들은 그만큼의 그 이상의 역할들을 주민들은 하셨던 것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경험했고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더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들을 받고 주민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면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 신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동기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압축적으로 8년의 어떤 사례들을 몇 개 주민조직화로만 주민 사례로만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휴먼 임팩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